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7월 13일 숭실대학교 솔크 동아리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강원도 삼척시 덕산 에스웨이장에서 사망한 고 유윤상의 아버지 유승만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당일날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아들한테 잘 다녀와라. 그리고 김상희는 잘 다녀오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갔고, 저는 사고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사고 7월 13일 날 고향에 지인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올라오는 중간에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지상이 아빠, 큰아들이 지상이거든요. 윤상이가 하면서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대 이러더라고요. 더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뭔가 좀 예감이 안 좋아서. 그래서 뭐119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 119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랬더니 지금 심정지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정지라고 하면 사실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말을 묻기가 확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끊고 바로 아내를 만나서 택시 타고 윤사회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이 글쎄요, 이게 이런 청천벽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청천벽력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러 병원이나 경찰에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상황을 확인하기가 싫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경찰에서는 나중에 뭐 사망 얘기는 안 하고요. 빨리 경찰서로 와라. 그 얘기를 이제 아내 전화로 몇번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안 물어봤어요. 마지막 상황을 좀 확인하기가 겁났고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갔는데 마침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먼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시길래 그냥 조용히. 그래서 형님하고 형수님은 윤상이를 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내가 마음을 다잡고 그때 윤석이 얼굴을 봐야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글쎄요 체온이 남아있다고 할까요? 그걸 딱 저기 하는 순간에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 삼척시 덕산 해수욕장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해수욕장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가지고 그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안전시설 또는 구조장비, 그 다음에 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는 유영 가능 구역 부표, 안전선, 안전 부표, 이러한 안전시설이 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구조할 수 있는 구조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장비를 그 삼척시 덕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인명구조선, 수상 오토바이, 구명튜브 등그 3대 이상 갖추어야 하는 해수욕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시에 인명구조선은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수상 오토바이는 그 창고에 있었으며, 구명보트는 그 육지에 있는 기르도에 있어가지고 사고
상황에서 적시에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직접 그 안전관리요원 자격을 갖춘 그런 안전관리요원들이 직접 구조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5시 10분 전후로 해서 안전관리요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들이 구조 장비를 모두 갖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5시 40분에 발생하였는데, 오후 5시 40분에 발생하였는데,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구조를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이상 되는데요. 사실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재판이 지연되기도 하고, 수사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척되지 않아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도 빨리 재판이 좀 종결되고 해서 가능하면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먼저 처음 수사 단계에서 검찰을 포함한 그 해양 경찰서에서 어떤 그 부실 수사 문제가 많이 노정되었습니다.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안전시설이나 구조장비,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들이 법령에 맞게 잘 구비되고 잘 갖춰졌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수사 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형식적으로 어떤 숭실대학교 학생들 같이 갔던 친구들 먼저 소환을 하고, 이번에 그 가장 제가 무겁게 확정된 그런 그 강원대 교수이자 그 당시에 이제 강원대학교 해양 레저 스포츠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을 받고 하였는데요. 그 센터의 그 책임자인 사람을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11월 21일 날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안전관리위원이라든가 그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은 늦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 조작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제가 무겁다고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그런 강원대 교수이자 센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 후 4개월 이상 지난 11월 21일에 소환하는 그런 우를 범했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그 당시 안전관리위원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당시 안전관리위원 학생들도 8월 9일에 어떤 그 형식적으로 그냥 진술서 한 장씩 받고, 실질적인 조사는 9월 12일 뭐그 전후 또는 10월 초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두달 이상 지나된 상태에서 안전관리위원 학생들을 조사하는 그런 그 어떤 수사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그 수사기관에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대학교 교수이자 센터 팀장이 3명을 내세를 하였는데, 그 3명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족들이 그 수사에 강한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에 진정을 놓고 새로 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수사 어떤 그 담당자들도 바뀌면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되어 그 3명 모두 유죄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은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그 당시에 그 삼척시를 비롯한 그 책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삼척시로부터 안전관리 위탁을 받은 그런 기관의 어떤 그 담당자, 책임 있는 담당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어 있어서 11명에 대해서 강원도 동해 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저희가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 있는 자들이 어떤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검찰을 비롯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가 2019년 7월 13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해양 수사를 주관하는 해양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이나 어떤 안전관리위원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서 주로 어떤 그 수사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위원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안전관리위원들에 대한 그 소환 조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열흘 지난 7월 23일에 그 안전관리위원, 마을 안전관리위원 두 명을 소환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안전관리위원 4명에 대한 수사는 더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이 근무를 했고, 물론 그두 명도 6시까지 근무한 게 아니라 한 5시 10분쯤에 철수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4명에 대한 조사도 8월 9일 날 어떤 그 당시에 안전관리위원들이 근무하는 해수욕장으로 가서 형식적으로 한 장짜리 진술서를 각각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되기 위한 수사는 사고 발생 후두달 이상 지난 8월, 9월 18일 날두 명이 있었고요. 10월 1일 날한 명, 10월 2일 날한 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으로 금고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강원대 교수이자 센터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 4개월 이상 지난 11월 21일 날 소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윤상이와 영화와 같이 MT 갔던 그런 친구들에 대한 조사는 급박하지도 않은데 7월 23일부터 해서 8월 초까지 17명이나 되는 서울까지 오는 먼 거리에 있는 서울까지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런 열의를 보였음에도 정작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는 그 수사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청 늦게 진행돼서 그들이 사건을 은폐적 출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숭실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숭실대학교 학생생활 규정 숙지 여부, 여행 허가 신청서 작성 여부, 학교의 교직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숙지 여부 등 안전관리 교육 이수 여부 등 무언가 좀 목적을 갖고 질문하는 듯한 그런 질문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는 뭔가 어떤 그 경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국의 어떤 해수욕장에서 어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개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끝나고 형사소송으로 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이 많이 약화되어가지고 사실은 이 안전 관리되는 게 평소에는 못 느끼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났고 어떤 그 재판 과정이나 또는 어떤 그 면담을 통해서 많이 어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냥 단지 하는 말이 그냥 물놀이 하다가 그 망자들이 죽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사고 나온 거가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안전 불감증에 의해 가지고 그랬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지만은 그릇된 온정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철저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씨 그 나중에 초기 말고 어떤 후기 후반부에 어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사건이 리딩 케이스가 돼가지고 뭐 리딩 케이스라고 하면 뭐 중요한 판례 뭐 선도 판례 뭐 그런 개념일 건데요. 리딩 케이스가 돼서 어떤 그 안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그 어떤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어떤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어떤 제가 어떤 방송국 기자분하고 또 어떤 그 언론사 기자분께서 저에게 카톡을 주어서 어떤 지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많이 지금 그 삼척시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그 활동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뭐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보다도 어떤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계속 저희들이 끝까지 파헤쳐서 예,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한 3년이 이상 지났는데요. 그 숭실대학교 대학 당국과 그다음에 뭐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그리고 뭐 숭실대 뭐 교직원분들, 우리 또 숭실대학교 뭐 영상이 영화의 뭐 선후배라든가 동료, 뭐 또 숭실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이 어떤 많이 그 관심을 갖고 또 윤상이 영화를 추모를 하였습니다. 추모 행사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형사재판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엄벌 탄원서라든가 아니면 법정에 와서 직접 그 어떤 방청하면서 어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어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새내기 어떤 입학생 분들은 아마 사고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그 숭실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윤상이와 영화에 어떤 추모하면서 많은 그 역할을 그 수행했습니다. 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지금부터도 새롭게 또 저기 진행되는 형사 사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대학 당국을 포함해서 뭐 어떤 여건이 되는 그런 분들께서는 앞으로 진행될 그 형사 사건 재판에 좀 지속적으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벌 탄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윤상이와 영화를 추모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통하여 이런 그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그런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좀 법원에 보내는다든가 또 이런 사건이 어떤 지금 저희 유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재판만으로 끝날 건 아니거든요.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발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숭실대 우리 윤상이와 영화의 그 모교 숭실대학교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